요즘 유행하는 겉바 속촉에 맛있는 그 빈대떡을 우리가 사서 드시지 않아도 집에서도 맛있게 이제 드셔보시라고 오늘 녹두 빈대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아, 다음 주 명절이 다가오니까 아마 우리 시니어 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제 명절하면은 우리가 떡국도 물론 드시지만 이제 전도 부치고 뭐 잡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 부치실 때에 이 녹두도 한번 이제 부쳐서 드시면 겉바 속촉에 그 맛있는 그 빈대떡을 우리가 사서 드시지 않아도 집에서도 맛있게 이제 드셔보시라고 오늘 녹두 빈대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녹두 빈대떡은 그냥 녹두를 이렇게 통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약간의 거피도 내고 껍질도 벗기고 이거를 이제 반 자른 거잖아요. 그래야 빨리 불려지고 껍질을 벗기는 데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두 빈대떡이 약간 이제 노릇노릇하게 부쳐져야 되는데 이제 껍질이 많이 거피가 안 되면 좀 짙은 색깔이 나서 저는 조금은 좀 벗겨보려고 합니다. 네, 녹두는 한 컵을 불리면 한 2와 4분의 3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찹쌀은 한 3스푼 정도를 이렇게 불렸는데 이렇게 따로 불리지 않고 같이 불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씻어야 되니까 같이 네, 섞겠습니다. 같이 불리셔도 됩니다. 이거를 불리면 껍질이 뜨는 것도 있고 아직 껍질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좀 해주면 껍질이 위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 물 따라 붓고 또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이거를 한 서너 번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버리시면 이제 껍질이 좀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렇게 물기를 뺐습니다. 이제 불린 녹두를 이제 믹서에 넣어서 제가 이건 한 컵이었는데 한 컵 조금 못되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남겼습니다.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갈으실 때요 너무 곱게 갈으면 또 맛이 없고요 너무 덜 갈려지면 또 이렇게 씹는 입자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고운 게 아니라 약간의 그렇게 엉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곱게 갈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네, 이제 숙주를 넣을 텐데요. 이 숙주는 반드시 생거를 넣으셔야 돼요. 이 숙주를 뭐 이렇게 데쳐서 넣는다든지 그러시면 그 녹두 전을 딱 먹었을 때에 그 숙주에 싹 씹히는 맛이 있어야 돼서 이거는 절대로 익히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썰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 시댁에 갔을 때 항상 시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빈대떡은 이제 명절 때 고사리 나물도 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나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나물 양념해서 다 볶은 거니까 그거 썰어서 그냥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물 있으시면 그거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숙주만큼은 그냥 넣으시는 게 좋아요. 김치는 이렇게 송송 썰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에 이제 양념을 할 텐데요. 작은 걸로 한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 네. 소금은 한 3분의 1 작은 술 정도, 후추는 한 두 꼬집 정도, 파는 한 두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깨소금 작은 걸로 하나 정도 넣으시고요. 참기름도 작은 걸로 하나 정도 넣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했습니다. 녹두 찹쌀 갈은 거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로 들어가는 거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반죽을 해볼 텐데요. 여기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부드럽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요즘 그 부침가루를 제가
한 5스푼 정도 이렇게 좀 넣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양념해 놓은 돼지고기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숙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치 물기 꼭 짜서 송송 썰은 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고명으로 그래도 이제 그냥 부치는 것보다 여기에 풋고추, 홍고추 조금 이렇게 얹어주면 훨씬 더 맛깔스러워 보여서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얹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지질 때는 그냥 보통 전처럼 그냥 기름이 조금 여유 있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정말 바삭바삭거리는 게 이 그 식감이 훨씬 좋잖아요. 전이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것보다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또 외국 분들도 한국에 빈대떡 하면은 정말 겉은 바삭거리고 속은 촉촉한 그 빈대떡을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섞어서 네, 빈대떡을 부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처음에는 좀 센 불에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다른 전보다도 두껍고 그래서 훨씬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전에 비해서 뭐 생선전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익는데 녹두전은 이렇게 좀 오래 걸리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구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크기는 이게 지금 한 20cm 조금 안 되는 크기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크기로 부치시면 돼요. 밑에가 색깔이 좀 갈색으로 되면 자주 뒤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충분히 익은 다음에 뒤집으셔야지 특히나 녹두 빈대떡은 덜 익었을 때 뒤집으면 사이즈도 크지요. 뒤집다가 다 이렇게 부셔지고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니어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밑에가 힘있게 노릇노릇하게 다 익은 다음에 뒤집으셔야 됩니다. 불은 좀 끌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고명을 얹어 보겠습니다. 네. 그냥 깨끗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얹으셔도 되고 타니까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맛있겠죠? 네, 제가 한복에 튈까봐 조금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그렇고요. 네, 이렇게 얼마나 이게 튀긴 것처럼 바삭바삭거리는데 속은 도톰하잖아요. 촉촉하지요. 네, 이 녹두는 특히나 해독작용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그런 뭐 혈액이라든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의 독소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해주는 게 으뜸이고요. 녹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뒤집어 보셔서 왜냐하면 이게 센 불에다 하면 아무리 기름에다가 해도 속이 잘 안 익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불에서 서서히 오래 익혀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아 밑에도 색깔이 맛있게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거를 굳이 밖에 나가셔서 사서 드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집에서 맛있게 부쳐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진짜요 아주 단단해요. 네 바삭거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빈대떡을 부쳤고요. 여기에 또 전하면은 초간장을 드셔야 되는데 빈대떡은 그냥 초간장보다 양파나 풋고추 이런 거 좀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네, 양파를 이렇게 곱게 채 썰어서 그리고 여기에 양조간장은 네, 지금 제가 3스푼 정도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청양고추를 날로 그냥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풋고추를 우리 시니어분들도 청양고추는 너무 매운맛이 강해서 제가 풋고추를 쓰고요.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써셔서 여기에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정말 칼칼한 그 이제 초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빈대떡의 그 느끼한 맛도 좀 가벼워주니까 좋아하는 걸로 풋고추를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청양고추 쓰셔도 됩니다. 이 홍고추는요, 있으시면 좀 넣으세요. 없으시면은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식초는 네,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새콤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양파나 이런 데서도 또 이제 즙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담아내시면 이제 여기에다가 찍어서도 드시고 양파, 풋고추, 홍고추도 같이 드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초간장을 넣습니다. 저는 설탕을 안 넣는데요.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은 설탕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식초만 넣었어요, 간장에. 설 전에 녹두 빈대떡과 그리고 찍어서 드실 수 있는 초간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전도 여러 가지 종류지만 그래도 겨울철에는 김치 넣어서 만든 녹두 빈대떡이 굉장히 맛있으니까 올 설에는 꼭 녹두 빈대떡 한번 만드셔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설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